야, 이거 누가 도라에몽을 그려놨냐, 이거? 진짜이네요. 아. 오케이. 드디어 시작이네요. 폼페이. 우와.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베수비오 산입니다. 네. 폼페이를 파괴시켰던 그 화산. 그 당시에 이 정도 도시였으면 진짜 컸을 텐데 화산이 모든 걸 없애버렸네요. 여기 그늘이 별로 없어요. 그늘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좀 앉아서 쉬다 가세요. 와. 그 당시 도자기인가? 아. 아마 다들 이거 보고 레고블록 생각날 거예요. 이게 3유로? 먹어보자. 해브? 와우. 이게 복제된 청동 파우누스 조각상? 밑에 그림이 있네. 이곳은 2000년 전에 대중목욕탕이었네요. 진짜 럭셔리하네요. 대중목욕탕 클래스 잘 보고 갑니다. 아. 루파나레? 여기 뭐 하는데요, 이거? 어. 사실 여기 예 매춘굴이에요. 좀 그렇죠? 예. 군인이랑 그 매춘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. 아 갑자기 숙연해지네. 아 와. 아니 여기 무슨 콜로세움이야? 우와. 이 느낌은 마치 전투전 극장에 들어가는 검투사 느낌.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네요.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쪽 안쪽이에요. 이렇게 이 안으로 통로가 있어요.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사진 같은 게 많이 있네요. 폼페이 잘 구경하다 갑니다. 와, 저는 지금 델 오버성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. 근데 가는 길에 경치가 너무 좋아요. 역시 항구 도시 나폴리 같네요. 예쁘네. 오. 야. 야. 여기가 진짜네. 보이십니까? 제 뒤로 보이는 바다. 어머. 이것도 뭐야?
이곳은 어딜 가나 사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 이렇게 멋진 데 사진을 어떻게 안 찍어? 어? 하나 둘 셋. 우와. 진짜 여기는 아 나폴리 오셨다면은 진짜 여기 대로보성 꼭 방문하세요. 아 너무 예뻐. 사실 안에 이렇게 특별히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 동상 있고 옛날 건물 볼 수 있고.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나폴리의 풍경은 진짜 최고입니다.